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죄인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70번째, 벌써 70번째 방송이네요.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좌석 수평자로 수평을 재놓은 상태죠. 네, 그리고 절약 물감으로 네, 미리 위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캠퍼스 사이즈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정사각형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물감들은 사용할 재료죠. 물감은 지금 남색 프루시안 블루, 바이올렛, 레드, 그리고 핑크, 그리고 그린, 라이트 그린, 옐로우, 오렌지, 스카이 블루, 화이트. 네, 그리고 셀 활성제는 남색, 프루시안 블루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만든 제조한 핑크와 레드 섞어서 중간 물감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올렛하고 섞은, 네, 연보라 섞다가 조금 비슷하게 나온 거. 네, 그리고 오늘 새로 제조한 핑크. 오늘 핑크색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가 보이네요. 네, 그리고 수저는 촬영용 수저로 네, 지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귀 지압봉이죠. 네, 요거는 이렇게 보조 장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밀대. 요건 밀대라고 해서 이제 코팅지가 되겠죠. 종이 코팅 양면인데 한쪽은 코팅으로 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인연입니다. 네, 잘못하면 욕같이 들리는데, 네, 인연. 네, 백일홍의 꽃말입니다. 그래서 백일홍의, 주색이 핑크, 백일홍. 그래서, 조금 막 그 꽃잎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난이하겠지만, 네, 나름대로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딕서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사랑해요. 뿅뿅 하트. 네, 저는 항상 하트로 인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연. 네, 이거 아닙니다. 네, 백일홍의 꽃말이죠. 인연. 그리고 네, 그래서 한번 한글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핑크색. 오늘 주제색이 되겠죠. 핑크. 그래도 네,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조금 욕 같아 가지고 좀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인연. 네, 예쁘게 잘 써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좀 강한 느낌으로 영어는 레드로 써보겠습니다. 렉스림. 렉스림. 네, 예쁘게 잘 써졌습니다. 그럼 한번 꾸며볼까요? 오늘 꽃을 생각하면서 스카이 블루, 그렇죠? 밝은 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너무 백일홍이 꽃 모양들이 꽃잎이 되게 많은 곳이 돼서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특징만. 이런 식으로
네,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잘 잠깁니다. 네. 아, 그리고 연두색으로 그린 나이트, 나이트 그린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좋아, 좋은 인연, 유튜브 친구, 그런 인연을 생각하면서 저는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좋은 인연들, 많은 좋은 사람들, 좋은 인연 많이 만나시라고 예쁘게 인연의 에너지로 만들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